여러분 안녕하세요. 슈퍼스타 김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하루 단 10분 핵심 이론 LC 강의를 같이 보시게 될 텐데요. 자, 저희 강의는 실제 시험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정리를 잘해서 진행해 나가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풀이보다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핵심 이론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되는 강의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볼게요, 여러분. 자, 첫날 저희 파트 1부터 진행을 하는데 파트 1은 사진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사진을 보고 문제를 푸는데 그 중에서 한 명 나오게 되는 사진을 본다는 얘기,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한 명만 나올 거니까 한 사람의 동작이니까 여러분들 주어를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들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 사람이 주어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동사에 포커스를 맞추셔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어는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또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은 사람이 한 명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주어로 잡지 않은 다른 보기가 있을 수도 있긴 해요. 그때는 출제자가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라고 의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니까 주어보다는 동사에 집중을 한다. 그러나 그 주어가 아닌 다른 부분을 주어로 잡을 수도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한 명이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주어가 다 갔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동사에 포커스를 맞추면 되겠다. 정답은 A번, 수월하게 골라낼 수도 있죠. 그러나 출제자가 문제를 어렵게 내겠다라고 의도를 했을 때에는 이 사람 한 명 나와 있지만 주어를 시계를 잡을 수도 있고 액자를 잡을 수도 있고 앞에 카운터를 잡을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때는 좀 주의를 해야겠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나와 있는데, 자, 동작 표현과 상태 표현을 확실히 구분한다라고 써있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한 명이 나오면 그 사람의 동작에 집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작이 있을 거면 아무래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올 거죠. 예를 들어서 He is reading a book. reading이라는 혹은 He is playing a soccer. playing이라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이 현재 진행형은 기본적으로 동작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러나 동작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상태. 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지금 셔츠를 입은 상태죠. 입고 있는 중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putting on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둘 다 한국말로 바꿨을 때는 다 입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러나 wearing a t-shirt 하게 되면 지금처럼 착용을 완료한 상태가 되는 거고 putting on a t-shirt 하게 되면 입어보는 중이니까 다 입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현재 진행형이 어떠한 표현은 상태, 어떠한 표현은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를 구분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파트 1 문제를 보다 수월하게 맞추실 수 있어요.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예시를 또 하나 볼게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자전거에 올라가는 중은 아니죠. 탑승을 완료한 상태에서 자전거가 이동하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Riding a bicycle은 자전거의 탑승 완료가 된 거예요. 현재 진행형이지만. 그리고 탈 것이 이동하는 것을 포함하는 표현이 Riding이에요. 근데 Getting on은 그냥 요 뒤에 나와 있는 요 탈 것에 오르는 중이어야 돼. 자전거에 오르는 중은 아니잖아요. 그죠? 다 올라탄 상태에서 자전거가 이동을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진행형이면서 어떤 거는 동작, 어떤 건 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파트 1 문제 포인트를 확실히 잡아서 만점 맞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2인 등장 사진. 여러분, 아까는 한 명 나오는 사진이었고 이제 두 명이 나오는 사진 혹은 두 명 이상이기 때문에 주어가 여럿일 수도 있고 한 명만 주어를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보시게 되면 공통된 동작이 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혹은 한 명의 두드러지는 개별 동작이 답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물론 뭐 상태가 나올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여러분들 중요한 거는 한 명이 하는 거냐, 둘이 하는 거냐, 다 같이 하는 거냐, 요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세 명이 있는데 혹은 한 명만 예를 들어서 특정한 동작을 하고 있는데 세 명이 다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정을 만들기 때문에 한 명이냐, 두 명이냐, 세 명이냐 꼼꼼하게 들으시면서 구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봤듯이 두 명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람이 아닌 주변 사물을 주어로 잡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난이도가 더 높아요.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볼까요, 여러분?
자, 보기는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여러분, 요게 눈에 보여야 돼. 지금 여기 위 A번하고 B번은 어때요, 여러분? 주어를 사람들 중에 하나로 잡아놨잖아, 그죠? 그러면 한 명의 독특한 행위만 답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밑에 보시게 되면 이건 대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같이 하는 행위를 살피셔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뭐 정답은 D번으로 어렵진 않았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아, 한 명이나 두 명이나 다 같이 하는 거냐. 아시겠죠? 네, 그리고 출제 공식 하나 더 나와있네. 자, 여러분, 이제는 사물 배경 사진인데 이제는 사람이 없는 거네, 그죠? 자, 실제 시험장 가시게 되면 사람 없는 사진이 난이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보다 주의 깊게 집중하셔서 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주어는 아마도 사물이 나올 거예요, 그죠?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사물이 있다, 보통 중간에 동사는 한국말로 있다가 돼요. 어디에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디에라는 표현은 이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뭐 on, in, 뭐 up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죠. 뭐 at도 나올 수가 있겠다, 그죠? 다양한 전치사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테이블 정도 되는 명사가 오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를 들으시고 그리고 뒤쪽에 전치사구를 듣는 게 중요하죠. 왜? 중간에 거의 다 있다이기 때문에 움직임은 답으로 거의 안 나올 거니까, 움직임이 없는 사진일 거니까, 그죠? 사람이 없을 거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물 배경 사진에서는 중요한 거는 앞쪽과 뒤쪽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사진 속의 구조물이나 사물의 위치 및 상태를 주로 묘사한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위치,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위치 관계를 꼼꼼히 살피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 사람 없구나. 사물의 위치 관계를 봐야겠다. 네, 보시게 되면 여기는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아. A roof is being repaired. 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안 나오는 사진에서 함정을 만드는데 이 함정 만드는 패턴을 이해해 두시면 오답을 쉽게 빼낼 수 있어.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Being repaired. 수리가 되어지는 중이다. 여러분, 움직임이 없는 사진에서는 무엇 되어지는 중일 수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여러분들 이 빙 들렸을 때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되어지는 중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거 들었을 때는 아, 이거 오답인 것 같아라고 여러분들이 좀 판별을 하시고 판단을 하시고 가셔야 돼요. 특히나 내용을 잘 못 들었을 때 빙 들렸을 때는 아, 오답인 것 같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되어지는 중일 수 없다. 자, 벤치들이 사용 중이다. 아니죠, 여러분? 낙엽들이, 자, 여러분, 스윕 쓸다인데 쓸려지는 중일 수 없죠. 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 뒤에 나오는 단어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빅만 들었을 때 A번하고 C번 보기는 오답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 요령은 기억해 두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D번은 정답이 되겠네요. 자, 칼럼은 기둥이란 뜻이고, 자, 라인은 뒤에 따라 나오는 목적어를 따라서 늘어서다라는 얘기인데, 보세요, 여러분. 현재 진행형. 현재 진행형, he is playing soccer은 움직임을 나타내지만 지금처럼 단순 현재는 상태를 나타내죠. 기둥이 목적어를 따라서 늘어서 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단순 현재는 기본적으로 상태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what do you do?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너 뭐 하니? 자, 현재 시제잖아, 그죠? What do you do? 어제는 뭐 했고, 오늘도 뭐 했고, 내일은 뭐 할 거고, 당분간 뭐 할 거니란 얘기예요. 일상 반복이란 얘기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I am a student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I go to school. 나 학교 다녀. 어제, 오늘, 내일, 앞으로 당분간 계속 갈 것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line은 동사이긴 하지만 목적어를 따라서 늘어서다라는 행동인 것 같지만 단순 현재는 상태를 나타내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왜 아까 그런 식으로 답하는지 아시겠죠? I go to school. 저는 학교 지금 가는 중이 아니죠. 학교 다니는 사람이다라는 상태를 나타내주는 거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제 만점 전략. 자, 좀 어려운 부분이네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빙이 들렸을 때는 움직임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보통 빙 들렸을 때 오답이 돼요. 그러나 예외적인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shadows are being cast. 자, 드리우다라는 뜻인데 현재, 과거, 분사 모양 다 똑같아요.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중이다. 바닥에. 빙과 함께 쓰여서 답이 돼요. 아시겠죠? 두 번째. 물건들이 진열 전시되어지는 중이다.
이지만 움직임이 없는 사진이 아시겠죠? 진열 전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요. 예, 그리고 예술 작품이 진열 전시 되어지는 중이다지만 요 세 가지는 전부 다 진열 전시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 표현이 돼요.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사진 봤는데 사진에 움직임이 없어도 빙과 함께 쓰여서 답이 될 수 있는 굉장히 독특한 동사들이고 함정으로 나오기 때문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주의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LC 다 맞고 싶으신 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네, 그리고 자 이제 예제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아까 봤어요. 한 사람 나왔잖아요. 그죠? 한 사람 나왔을 때는 보통 이렇게 주어가 같다. 그죠? 그럼 중간에 동사에 집중하면 되겠다. 그죠? 타이핑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그죠? Reading some paper. 오, 답이겠네. 그죠? 마시는 거 아니고. 자, putting on a jacket. 안 돼요, 여러분. 이미 다 입었기 때문에 wearing 써야 답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없는 사진 하나 네. 자, 자켓이 걸려있다. 후크. 후크 선장 아시죠, 여러분? 고리, 거리라는 뜻이죠. 네. 고리에 자켓이 걸려있다. 자켓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죠? Ceiling fan. 천장에 있는 fan이 되겠죠? Being repaired. 수리되어지는 중일 수 없죠. 네, 10번. 잡지들이 배열되어져 있다. 정리되어져 있다. Rag. 자, 여러분, rag은 기본적으로 보관대라는 뜻인데 보관대로서 선반, 행거, 자전거 보관대 이 세 가지가 시험에 대체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죠? 근데 지금 잡지인지 확인할 수 없고, 그죠? 답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죠? 답 안 되겠다. 자, D번 보시게 되면 바구니들이 있다. 테이블 아래. 오, 요거 얘기하는 거네. 그죠? 답이 되겠네. 그죠? 정답 D번 고르셔야 되죠. 자, 어쨌거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눈에 보여야 되는 포인트는 B번. 아, 빙 들렸으니까 아, 오답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고. 자, 요 포인트 하나만 더 이해해 둘게요. 자, jacket is hanging이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면 요거 현재 진행형인데 걸려 있는 상태예요. 독특하죠, 여러분? 그런데 바꿔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he is hanging. 사람이 주어로 바뀐 상태에서 여기다가 자켓을 넣잖아요, 여러분. 그죠? 목적으로 여기다가 자켓을 넣어보면 그때는 사람이 막 걸고 있는 동작이 진행이 돼요. 아시겠죠?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차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여러분 뒤에 목적어가 없어요. 자동사로 쓰인 거죠? 얘는 타동사로 쓰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동사, 타동사, 현재 진행형으로서도 내용이 바뀌게 되는구나. 이렇게도 이해를 해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어 실력이 늘죠.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첫날 준비됐던 포인트는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집에서 꼭 복습해 보시고 시험장 가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형태로 복습을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